자, 한국에서 하는 강의니까 요 정도에서 한번 요약을 딱 해주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한 네 가지 정도의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좀 기억해 주십사 하고 요약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판의 움직임과 멘틀 대류. 멘틀 대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멘틀에서 일어나는 동력학 작용에 의해서 판들이 움직여 다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중앙해령은 심의 생태계를 발전시킨다는 것. 해양지판의 섭입함으로써, 섭입이 조금 힘든 말이긴 한데, 즉 지하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구 표면에서 생성된 물질들을 운반하는, 지구 깊은 곳으로 운반하는 작용이고, 그 다음에 지자기는 저희를 보호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연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강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인간이 뚫은 가장 깊은 시추공이 몇 킬로미터일까요? 지난주에 강의를 보셨네요. 10킬로미터 정도입니다. 12킬로미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각의 두께가 얼마였죠? 감사합니다. 30킬로미터. 아직 지각도 못 벗어났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직접 지구 내부에 시료를 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지금 보실 애니메이션은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수분 동안 일어나는 지구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개의 동심원을 보시고 계신데요. 맨 가운데 있는 것은 핵, 내핵, 그 다음은 외핵, 그 다음에는 멘틀, 지각을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지진이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진파는 크게 P파와 S파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다른 파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홍태경 박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소리가 계속 나가고 있죠? 물론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는 제 목소리는 P파입니다. P파가 뭐냐면 제가 공기를 끝없이 제 성대로 밀어내면서 공기가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하면서 전달되는 게 P웨이브입니다. P파. 마찬가지로 지진도 이런 P파가 존재합니다. 물론 S파도 존재하는데 S파는 진행하는 방향과 떨리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P파는 진행하는 방향과 떨리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자, 불과 5분도 안 돼서 지진파는 멘틀을 벌써 지났고 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 10분이 지났을 때 이미 지진파는 핵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표면을 보시면 지진파가 끝없이 지구 표면을 쓸고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약 20분이 지나면 지구 반대편의 지진파는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지진파는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쯤이면 이런 초록색과 빨간색이 지구 내부 모두를 뒤덮을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지진계가 있습니다. 즉 지진이 비록 국한된 장소에서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생긴 지진은 지구 내부의 거의 전부를 통과하게 되고, 이렇게 통과한 지진들은 세계 곳곳에 있는 지진계에서 측정함으로써 마치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시거나 자기 공명 장치로 MRI를 찍으시
하셔서 몸 안을 들여다보실 수 있듯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물리학자들은 지구 내부를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화 결과의 예입니다. 남아메리카를 보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화살표를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장소에서 단면을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라인에서 선에서 단면을 관계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해양 지각입니다. 놀라우시죠? 이 해양 지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멘틀 최하부까지 다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000km라는 여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구 표면과 멘틀 맨 밑바닥까지 연결되는 순환의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내부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지표의 환경과는 무척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압력과 온도가 다릅니다. 아주 극한의 환경이라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없는 환경이라서 아니면 체험해 봐서는 안 되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위험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든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구 중심에 있는 압력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아시죠? 청동으로 된 건데 되게 크고요. 따라서 되게 무겁습니다. 요거를 한 100여 개 정도 쌓으신 다음에 두 손으로 살짝 들어주시면 그때 느끼시는 무게가 지구 중심에서 느끼시게 되는 압력이 됩니다. 지구 내부의 온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질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지구 중심의 온도는 약 4000도에서부터 6000도 사이. 태양 표면의 온도를 아십니까? 6000도 정도. 자, 그러면 이런 극한 상황을 실험실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하는 실험은 이런 극한 압력과 온도를 주고 광물과 암석이 그 압력 변화와 온도 변화로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물질의 성질이 지표에 존재하는 광물과 암석과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물질 중에 가장 강한 물질이 뭔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강한 물질을 손에 끼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그 반지에 끼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실험기구로 사용합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보석상에 갑니다. 제가 과학자라고 밝히면 조금 돈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아닌 척하고 갑니다. 마른 목걸로 생겼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뾰족한 부분을 평탄하게 자른 다음에 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그 사이에 샘플을 끼워넣고 시료를 끼워넣고 다이아몬드로 누르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지구 중심까지의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온도를 높여야 되죠. 온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다이아몬드는 다행히도 투명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대쪽에 있는 것을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 분 있나요? 현미경을 사용하면 충분히 시료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성질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시료가 겪는 압력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를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험 자체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도 유한한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깨질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두 개를 겹쳐서 닿게 하면 깨질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게 하려고 실험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 지금 보시는 다이아몬드는 제가 실험 동안 부순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 형태를 갖추고 있죠. 보통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꼭 실험을 해야 되나? 다이아몬드를 써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손가락에서 십수년 아니면 평생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제 실험실에 와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지식 발전을 위해서 한몸 희생하는 거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속에서 실험을 하게 되니까 그 시료의 크기가 무척 작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뽑아서 칼로 잘라보시면 한 100마이크론 정도 단면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시료는 한 50마이크론, 10마이크론? 눈에도 안 보이는 것. 이렇게 조그만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주 밝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실험실에서 쓰는 장비로는 실험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포항에도 하나 있는데 방사광 과속기라고 부르는 장치. 자, 그럼 지구 내부로의 여행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멘틀, 암석층, 약 3,000k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층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층이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로 되어 있지 않은 고체로 되어 있는 층이 대류를 일으킵니다. 대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밤에 이 강의가 끝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출출하시면 아마 라면을 끓여 드시겠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면을 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끓기 바로 전까지 기다리시다가, 물론 면을 먼저 넣고 면을 먼저 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신 분들은 오늘 조금 참으시고 스프를 먼저 넣어주십시오. 그럼 뭘 보실 수 있냐면 뜨거운 물질이, 뜨겁게 달구어진 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요. 표면에서 차갑게 식은 물들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뜨거운 물질은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물질은 밀도가 높아져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계속 돌면서 열 에너지를 뜨거운 곳으로부터 차가운 곳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즉, 라면 끓이시는 물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 그렇죠? 이 물질이 움직인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멘트를 보시고 계시고요. 파란색 물질들은 지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식었던 해양 지각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지하로 내려가서 멘틀 최하부까지 내려가는 걸 보시고 계시고요. 그 반작용으로 뜨거워진 물질들은 멘틀 밑으로부터 위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고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고체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고체가 워낙 높은 압력에 있기 때문에 쉽게 변형합니다. 두 번째, 지금 보시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시간 간격은 1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00만 년의 단위입니다. 1년에 얼마나 움직일까요? 1년에 이 암석들은 1cm부터 10cm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아주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작용이죠. 멘틀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멘틀 전이대라고 부르는 장소인데 제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400에서 600km 깊이에 있는 약 200km 정도 두께를 가진 특별한 층이 있습니다. 이 층에는 어떤 광물이 이 깊이의 압력 조건에서만 존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광물을
20년쯤 전에 실험실에서 저같이 실험을 하는 분들이 실험을 했었는데 이 깊이에서 안정된 광물들은 1%에서 5% 정도의 물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 깊은 곳으로 올라온 다이아몬드들을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믿으실까요? 아무 값어치가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실은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과학자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들을 자세히 그 안에 보면 지하 깊은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처음 형성돼서 자라날 때 주변의 암석을 뜯게 됩니다. 그렇게 뜯어낸 암석들 광물들이 이 다이아몬드 안에 포함돼서 지표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비록 그곳까지 뚫고 내려갈 수는 없지만 자연이 저희들을 위해서 특히 과학자들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된 광물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실험실에서 만든 광물이 발견됐고요. 이 광물이 무려 1%라고 하면 적게 느껴지시겠는데 무려 1%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만약에 2층이 이 1%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물을 합쳤을 때 그 물의 양이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물을 다 합친 것만큼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지구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물의 양만큼 지구 속에 또 그 물의 양이 존재한다는 것. 멘틀 최하부.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한 2900km에 있는 층입니다. 아주 독특한 상황인데요. 제 밑에는 액체로 된 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장소는 멘틀, 즉 암석,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지진파 연구 결과 놀랍게도 이곳에는 대륙과 거의 동일한 크기의 어떤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하와이 밑에 하나 있고요. 아프리카 밑에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왜 이런 구조가 거기 존재하는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일 유력한 학설은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아마 무거운 물질들이 거기로 운반된 것이 아닌가. 지구 형성 초기의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상당히 다릅니다. 무척 뜨겁고 지구 표면은 다 녹아있는 암석의 상태고요. 마그마 대양이라고 불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표로부터 적어도 400km나 1000km 깊이까지 액체 상태의 암석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겠죠. 대기도 없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핵에서도 대류가 일어납니다. 온도차가 있는 모든 것에는 대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물성에 따라서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외핵에서도 이런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 대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자연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더듬어 보시면 코일을 감고 거기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억하십니까? 그 실험? 여름방학 때 탐구생활에서 하셨던 실험?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제가 몇 세대인지는 밝혀드렸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성이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지구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철이 움직일 때 전류가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성,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외핵에서 일어나는 대류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겁니다.